그 놀라운 포인트는 기존 맥북 에어 그리고 맥북 프로보다 사용 시간이 엄청 길어졌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드디어 예상했던 대로 이번 원머신 이벤트로 애플 실리콘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맥북 에어, 새로운 맥북 프로, 맥 미니까지 다 탑재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 이벤트 핵심은 새로운 AP, M1 칩이 공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M1 칩은 뭐야? 그리고 애플 실리콘은 뭐야? 그리고 ARM 계열, ARM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혼란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지난 WWDC 20에서 맥북이 앞으로 ARM 계열의 AP를 탑재할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 ARM 계열이 뭐냐면은 CPU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P는 인텔 있고 AMD가 있고 하잖아요. PC 기반에서는요. 그런데 ARM, ARM 계열은 모바일 CPU에서 사용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ARM 계열은 이런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고요. 이 설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회사에서 자신만의 AP를 만들어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퀄컴도 ARM 계열의 CPU고요. 그리고 애플의 A14 바이오닉 이런 것들이 다 ARM 계열의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포인트는 이 ARM 계열로 PC용 AP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충격을 받겠죠? 인텔이 충격을 받겠죠. 기존에 맥북에 들어갔던 CPU들은 인텔 CPU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애플이 자체 AP를 박아가지고, 이제는 인텔과의 결별을 선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엔트리 모델, 맥북 에어, 맥북 프로 13인치, 그리고 맥 미니에만 적용이 되지만, 앞으로는 더 고사양의 PC에도 이런 AP가 탑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능해질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는 AP들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죠. ARM 계열의 CPU는 저전력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이 됐던 거예요. PC형 AP 같은 경우는 성능 위주의 포인트를 뒀다면은 모바일 기반 아무래도 성능도 중요하지만 사용 시간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최근에 퀄컴 스냅드래곤도 8CX라고 PC용 AP를 선보였었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북 S에 퀄컴 CPU를 탑재한 그런 모델을 선보였었는데, 이렇게 ARM 계열의 AP들이 이제는 노트북 시장까지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좋아졌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플 M1 칩은 놀라운 성능으로 기존의 맥북 에어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맥북 프로, 맥 미니까지 성능 향상을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포인트는 기존 맥북 에어 그리고 맥북 프로보다 사용 시간이 엄청 길어졌다는 거예요. ARM 계열의 AP이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그러면서도 놀라운 성능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는 성능과 사용 시간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플의 경쟁력은 또 뭐죠? 바로 OS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하는 회사는 오직 애플밖에 없습니다. 퀄컴이 OS를 만들고 있지는 않죠. 삼성이 OS를 만들고 있지 않죠. 인텔이 OS를 만들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애플은 OS와 하드웨어를 다 만들고 있죠. 거기다 AP까지 만든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놀라운 변화라고 볼수 있겠죠. 아이폰이 왜 그렇게 성능이 좋을까요? 바로 최고의 OS와 최고의 AP를 다 애플이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최적의 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운 OS도 공개가 됐죠? 빅서. 이것도 WWDC 20에서 공개한 새로운 OS인데요. 이전에 사용했던 맥들도 적용이 되지만, 이번 macOS 빅서 같은 경우는 애플 M1 칩에 더 최적화된 사용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의 AP,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OS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ARM 계열 CPU의 단점은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기존 AP 기반의 소프트웨어와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호환성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애플은 이제 애플 실리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프로그램 호환성에 대한 부분까지 다
해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윈도우에서도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북S가 퀄컴 80X를 달고 윈도우 노트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 애플이 이제 선보험 주자가 돼서 더 빠르게 시장 환경을 바꿔놓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애플을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그 수많은 앱들이 있잖아요. 그런 앱들을 이제 맥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ARM 계열의 CPU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앱 개발자들에게도 굉장한 기회가 될 것이고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완성도 높은 앱들을 맥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차원이 다른 그런 PC 환경을 만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 M1칩 뭐가 다른지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애플 M1칩은 5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든 저전력 CPU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16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그런 놀라운 A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코어 CPU로 고성능 4코어와 고효율 4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8코어 GPU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코어 뉴럴 엔진, I/O 그리고 통합 메모리까지 탑재를 해가지고 칩 하나에 모든 걸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1칩에는 통합 GPU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존에 선보였던 내장형 GPU 중에서는 가장 빠른 G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칩을 바탕으로 맥북 에어, 그리고 맥북 프로 13, 그리고 맥 미니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 각 모델별로 빠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보다 최대 3.5배 빠른 CPU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GPU 성능은 최대 5배 빨라졌고 머신러닝 성능이 최대 9배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최대 2배 더 빠른 SSD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Wi-Fi 6 지원하고 팬리스 디자인으로 저소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최대 15시간의 무선 웹 브라우징 기능과 최대 18시간의 비디오 재생 가능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기존보다 사용시간이 대폭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USB4를 지원하는 두 개의 썬더볼트 포트를 가지고 있고 향상된 내장 카메라 화질을 지원해서 페이스타임을 이용할 때 더 만족스러운 화상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 13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보다 최대 2.8배 빠른 CPU를 만날 수 있고요. GPU 성능은 최대 5배 빨라졌고 그리고 머신러닝 성능은 최대 11배 빨라졌고 사용시간은 무선 웹브라징 가능시간이 17시간 그리고 비디오 재생 가능시간은 최대 20시간이나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품질의 마이크 그리고 향상된 내장 카메라 화질 그리고 USB4를 지원하는 두 개의 썬더볼트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미니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보다 최대 3배 빠른 CPU 그리고 최대 6배 빠른 GPU 그리고 머신러닝 성능은 최대 15배 빨라졌습니다. 가격은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129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맥북 프로 13은 169만원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맥미니 같은 경우는 8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 변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임 체인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변화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시작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애플이 계속해서 성능 향상을 이뤄나갈 테니까 굉장히 놀라운 PC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M1칩이 탑재된 맥북도 보여드릴 테니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